이 정권에 이 북한 바라기를 넘어서서 북한 섬기기, 북한 모시기가 정말 국민들이 도저히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. 원내대표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이 북한의 상모축구, 북한과의 상모축구 관련해서 이 후유증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일은 북한이 저질렀는데 후유증은 우리가, 몸살은 우리가 앓고 있는 격입니다. 여기에 이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 축구 경기가 북한이 공정하게 한 축구 경기였다라고 한다니 이 정권이 공정과는 거리가 멀고 위선과 가식과 이 거짓말로 점철된 정권이긴 하지만 정말 어떻게 이렇게 견강부회하는 얘기, 무조건적인 북한 편들기를 할 수가 있는가. 그 경기가 공정하다라고 얘기한 이 통일부 장관, 도대체 어느 나라의 장관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북한과의 경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다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었다. 축구협회 관계자는 이 축구가 아니고 전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 등을 비난하는 댓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. 이런 사람들은 이게 정말 우리 국민이 맞는가? 종북을 넘어서서 정말 이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가? 이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이번 축구를 통해서 정말 남남 갈등을 유발하겠다고 하는 북한의 전략이 그대로 먹힌 것 아니겠는가? 그리고 저화질 화면을 받아서 중계하지 못하겠다, 중계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풀 영상을 내보내면 국민적인 분노가 폭발할 것이고 그것이 또 북한의 심기를 거슬까봐 중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 저화질 화면 고화질로 바꿔서라도 반드시 이거 중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. 계약금 3억 원 선불로 주었고 국민 세금 들여서 받은 저화질이나마 화면인 만큼 이 축구 경기를 볼 권리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있습니다. 아울러서 작년 남북 정상회담 시에 화물차 9대 싣고 간 물품 중에 도대체 북한에 무엇을 주고 온 건지 김정숙 여사를 담당하는 청와대 2부속실 목세 5톤 트럭분을 포함해서 도대체 북한에 뭘 주고 왔는지 묻는데 왜 이것을 밝히지 못합니까? 자기들 돈으로 퍼서 주고 왔어도 그렇겠지만 국민들 세금으로 퍼주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? 돈을 준 사람이 내 돈 가지고 너 뭐 사다가 저쪽에 줬는지 좀 알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것을 밝히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,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는가? 정말 이 정권에 북한 바라기가 아니라 북한 섬기기, 왜 이럴까? 도대체 왜 이렇게 북한에 끌려다니면서 섬길까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, 이것을 이 정권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.